때마다 초대식할 때 기도할 때 내가 늘 당부를 하는 멘트가 있는데 자기는 못 들었지? 네. 열심히 했잖아, 그지? 네. 최선을 다하고 잘 되면 누구 탓? 내 탓. 잘 되면 열심히 하는 너희 탓이고 못 되면 누구 탓? 탓. 그렇지, 기도를 다시 나는 대야.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대신 대입 맞춰서 목사님 탓이에요 이런 말 안 하면 좋겠다. 잘해란 말이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길게는 몇 달 동안, 짧게는 몇 주 동안 열심히 준비해왔고 또 학교의 명예를 위하고 또 개인의 귀한 자부심을 위해서 공부했던 것, 이제 이번 주간에 시험을 치고 대회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. 큰 대회이기 때문에 긴장도 되고 혹시나 내 실수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열심히 해왔던 만큼 잘 실력발휘하게 하시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했던 것들 실수하지 않고 잘 실력발휘하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열심히 했던 이것들이 학생시절에 좋은 추억으로 남고 평생을 갈 수 있는 좋은 교훈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. 학교에서 같이 마음들을 모으고 이들을 격려하며 응원합니다. 함께 힘을 얻고 남은 기간 잘 준비하고 마무리해서 좋은 길로 갔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준비한 모든 교사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의 수고와 예습에 대해서 주께서 보상하시고 귀하게 선한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. 이들 아픈 날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이용해 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화이팅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저는 한 두 달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, 얼마나 이 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지 그 정성, 그 노력을 깊이 삽니다. 그리고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이 지도 선생님은 정성을 쏟고 계신다는 데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아마 이런 정성과 노력이 있다라면 요번 정성과 노력이 있다라면 요번 정성과 노력이 있다라면 방금 즉석에서 교장선생님 지금 이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서 저보고 나가라 그랬어요.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상황에 가서 그 대회에 참여가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자 우리 여기에서 우리 부호 한번 외칠까요? 네. 자 경북여사 화이팅으로 하겠습니다. 자 시작. 경북여사 화이팅! 경북여사 화이팅! 가지고 있는 책자를 잠깐 펍니다. 축제하는 게 종목별 지도 선생님 여기에 적혀 있는 종목별 지도 선생님께 가셔서 출석 확인하고 수험표를 받으면 됩니다. 그리고 시청 같이 가면 종목별로 자습이 따로 됩니다.